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눈 찌르네요. 네. 사실 오늘 단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처음에 뭐 연락 주셨을 때도 그렇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계속 제가 막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내가 막 여러분 이랬는데 0명 이러면 어떡하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꽤 와주셔서 뒤에도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엽서 같은 거 받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네. 못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아, 못 받으셨어요. 제가 더 있는데 혹시 그 안 오실까봐 무서운 마음에 덜 꺼내놔가지고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빠진 분들은 네, 오늘 그 네, 한 시간 조금 넘게 샌리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앞에는 저 혼자 이렇게 하다가 뒤에 이제 여기 엄청난 페달보드의 주인인 친구가 들어와서 당당하게 입장해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앞에 처음 불러드린 곡은 우리는 여름이라서 라는 저희 첫 번째 EP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지금 완전 오늘 밖에 나가면 사실 엄청 습하고 덥잖아요. 여기 엄청 쾌적하고 지금 추울 정도인데 춥진 않지만 근데 지금 딱 이제 여름밤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름밤의 느낌이라서 딱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라서를 처음 곡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두 번째 곡은 하! 진짜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은 진짜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 곡을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사실 원래는 기타를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합주를 하다가 이건 답이 없다 그냥 피아노로 해야겠다 싶어서 피아노로 바꿨는데 또 피아노를 하다가 기타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냥 피아노 원투로 가야겠다 오늘은 내가 해서 피아노를 하는 김에 이 곡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에게 제 공연을 자주 와주시는 팬분 중에 이거를 미치도록 염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곡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곡을 하겠습니다. 오늘 클라우즈라는 곡이고요. 그 스트레인지 곡 싱글 앨범에 들어있는 같이 더블 싱글로 냈던 곡이에요. 클라우즈. 오랜만에 하니까 솔직히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미치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봉인을 다시 해버리고 싶고. 이게 왜요? 노래도 어렵고 만들 때 진짜 언제 만들었지? 사실 제 노래 중에 바다 없는 섬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바다 없는 섬 만들 때쯤에 만들었던 거라서 피아노로 썼던 몇 없는 곡이라서 바다 없는 섬이랑 클라우즈 두 개거든요. 사실 제가 피아노로 썼던 곡이 딱 이 두 개인데 오랜만에 부르니까 어렵네요. 네, 클라우즈였고요. 이제 다음 곡은 뭐냐면은 커버곡을 오늘 두 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냐라고 이제 그때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 곡을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 그때 이 곡을 올해 초에 한번 했었는데 하고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그때 뭔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푸른 전국빛이라는 곡이고 모인별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지금 엄청 좋아하는 노래고요. 뭔가 가사가 엄청 와닿더라고요. 가사 중에 2절 후렴 가사 중에 뭔가 아침은 다시 우리를 찾고 우리들은 다시 슬픈 세상 속으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항상 이야기를 매일매일 나누는데 이제 그 친구랑 항상 말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매일매일 그래도 아침에 잘 일어나서 잘 살아내자 이런 말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노래로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연습하면서 좀 슬퍼가지고 울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곡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뭐예요? 제 곡 중에 잠시만요. 아, 그 소리를 찾아놨는데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였지? 네, 제 곡 중에 하나 유일한 게 맞을까? 조금 귀여운 곡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우리 집에 맞아요. 사실 제 자아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거가 있는데 그게 오늘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푸른 연꽃빛을 부르고 하는 게 조금 오반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죄송해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혼자 살고 있고요. 혼자 사는데 그 적적한 마음에 이제 쓴 곡이에요. 혼자 사는데 나는 친구들한테 놀러 오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사실 근데 누가 들으면 이제 플러팅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혼자 사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 공감을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엔 네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네 곡을 했고요. 목이 마르네. 맥주를 마셔야겠다. 여러분, 맥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우, 좋네요. 약간 주말 여름밤에 맥주를 마시면서 보는 공연이 좋잖아요. 그렇죠? 드시고 싶은 분들은 뒤에 팔고 있으니까 한두 잔씩. 미성년자, 이제 미성년자가 계신 걸 알거든요. 제 팬분들 중에 꽤 계셔가지고 이제 강연은 안 되고 권유 이제 한두 분 성인이시면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곡은 마지막이고요. 아, 뭐야? 제가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이고 커버가 두 곡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버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처음 해본 커버이고 이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못했었던 곡이거든요. 오늘 용기를 내서 해보는데 조월님의 어느새라는 곡이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곡이고 엄청 많이 들은 곡이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울고 많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곡인데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기타 함께하는 기타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월님의 어느새 들려드릴게요. 여름에는
감사합니다. 어느새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여섯 번째 곡부터 저의 친구인 정적님을 모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요? 아주. 정말요? 네. 오늘 공연에서 쓰는 게 처음입니다. 와. 첫 캐시. 오늘 첫 캐시. 어제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언제였을까요? 혹시 제가 6월 2일에 공연을 했었어요. 여기 홍대 원플러그 본관에서 그때 오신 분 계실까요?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그때가 저희가 처음 같이 공연을 했던 거고 그때가 본 게 두 번째였거든요. 그때 6월 보고 어느덧 시간이 두 달이 지났어요. 꽤나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시간은 이제 네 그런데요. 벌써 8월이에요. 네. 이번 달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달 저희 EP가 나옵니다. 이번 달 EP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 이분도 함께 하셨어요. 뭘 하셨죠? 네. EP. 네. 네, 그걸 하셨고 타이틀곡을 같이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이 그때 언제야? 6월에 하고 6월에 공연을 하고 엄청 자주 만났고. 이번 주에도 특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표정이? 너무 원하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름으로써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네. 이것저것 재밌는 것을 많이 해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입니다. 제목은 2728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사실 제가 27살에서 28살 넘어갈 때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2728이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적어 내렸던 곡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쓰고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건데 지금 와서 봐도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숙해서지도 않는 것 같고 생각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사 중에 막 사랑은 딱 닿아서야만 인정하게 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완전 그렇다고 맞다고 얘기를 해야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저를 납득을 시켜야 제가 진짜 그냥 맞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공감을 계속 제가 쓴 가사에 그래도 공감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728 동갑인 친구가 연주를 해줘서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던 나름 의미 부여를 해보았습니다. 2728 부르겠습니다.
저 소리 어떠세요? 좋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데? 원래 말을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그 무대 올라오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들려드렸고요. 이제 미발매 곡은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미발매 곡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에 놀러와랑 이제 미발 언제 나올지 모를 두 곡. 이거 원래 오늘 샌리대로 하면 맨날 미발매여서 미안했던 곡이 두 개가 있어요. 시소랑 답장이 오늘 샌리 있는데요. 이제 나와버렸죠. 네. 이번 달에 제가 EP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EP에도 수록되어 있고요. EP 얘기를 좀 하자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EP 진짜 뼈 빠지게 준비하고 있고 저번 달에 공연도 안 하고 막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토할 정도로 힘들게 사실 저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힘들고 얘도 힘들고 제가 그냥 사실 찡찡대느라 힘들고 이 친구는 다 모두가 힘들고 그럼 그렇게 만들었고 EP가 발매되면 이제 쇼케이스 겸 해서 밴드셋으로 그때는 여기에 이제 없는 저희의 소중한 드럼 베이스 친구와 같이 쇼케이스도 할 테니까요. 다음 달 9월 달에 이제 쇼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때도 제가 여러분 하면 영명이지 않게 그때는 재즈 마스터도 쓰고 제 그 원래 쓴 기타도 쓰실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두 가지 기타 보실 수 있게 저도 일렉 기타도 쓰고 통기타도 쓰고 막 난리 부르스만 칠 테니까 꼭 와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고 이제 타이틀곡 나온 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좋거든요.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러고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다음 곡은 저번 EP의 더블 타이틀 곡이었던 워킹 온 더 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킹 운동은 해드렸고요. 다음 곡 시소 들려드리겠습니다. 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했습니다. 네, 다음 아 맥주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답장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곡이고 답장 하 답장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답장 하, 답장 좋아하는 분 계시죠? 어딘가 계시겠죠? 답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벼우니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 하지만 어쩔 수 없으삼. 견뎌. 조금만 견디면 앨범이 나오고 쇼케이스를 하니까요. 그때 와주세요. 그때 새로운 곡도 드디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거고, 다음 곡은 저의 첫 데뷔곡이었던 바다 없는 섬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릴 거예요. 바옵섬은 이제 이 친구가 엄청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때 제가 이걸 구매를 하고 모니터를 했어요.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뒤에 뭐 이제 어떻게 했나 저도 모니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 저보다 코드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까먹었는데 지금 코드를. 바다 없는 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바다 없는 섬 혹시 사랑 노래인 거 아시나요? 다행이에요. 아신다면. 되게 슬픈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바다 없는 섬에 너를 데려다 주고 싶다 이런 노래예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받아오는 섬 들려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곡은 뭐지? 다음 곡 마지막 곡이고요. 제가 아직까지 저의 발매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저의 곡입니다. 스트레인지고요. 저는 이 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몽글몽글한 곡이고 묘하게 묘한 마음을 그 몽글몽글한 마음을 잘 그래도 표현해줬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종종 들어요. 저의 노래를 이 곡을 듣고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진짜로 앨범 만들고 막 이렇게 사느라 지쳤었는데 지쳤다고 한 게 맞나? 지치고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뵈어서 정말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정말 좋고요. 좋습니다. 오늘 아까 그 엽서 받으신 거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받아가시고 그게 답장 커버가 된 사진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찍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잘라서 스케치북에 붙여서 그걸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답장 커버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EP가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고 네 잘 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곧 EP가 나오면 공연 준비도 하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시간은 또 흐르겠죠. 여기는 정적님이었고요. 데일이었고 서로 기타를 쳐서 신난 데일이에요. 좋아요?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세요? 많이. 많이? 많이 걸맞는데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미발매 곡이고요. 공연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혼자 할 때 종종 하는 곡이고 제목은 동그라미입니다. 와! 동그라미고 곡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누가 어떤 뭐 꼭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을 제가 받을 때 뭔가 동그란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받으면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다 제 거 같지도 않고 다 받을 때 받으면 줘야 될 것 같고 그거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득이 되어야 그거를 인정이 되어야
저 자신에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삼키면 그 마음을 삼키면 제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갑자기 곡 소개를 하려니까 조금 버벅거리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막 던지는 것 같아도 조금 준비는 해오거든요. 네, 동그란 마음. 그래도 그럼에도 동그란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하는 썼던 곡이고요. 우리끼리 비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곡을 썼던 상대방은 이름에 동그라미가 없었습니다. 가사에 막 동그란 발음 어쩌고 하거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